올해는 초반부터 되게 다양한 종류의 술을 다뤘어. 벌써 위스키, 데킬라, 진, 리큐르. 리큐르? 아. 리큐르. 오늘도 올해는 처음 나온 종류의 술이야. 남은 게 꼬냑, 보드카 정도? 도수가 좀 있어. 그래갖고 좀 미루고 있었다가 너가 이제 50도 때는 잘 먹잖아? 그래서 등장할 때가 됐다 싶더라고. 언젠가 한번 본 적은 있어. 내가 칵테일 할 때 썼거든. 스미스 앤 크로스 럼이야. 이걸 언제 썼다고? 예전에 체리 히어링이랑 뭐 만들 때 썼었어. 오랜만에 럼이다. 최근에 태국에서 사왔던 건 했는데 그런 거 말고 그 아그리꼴 럼 기억나? 이름은 들으니까 알겠는데 모습이 기억이 안 나. 내가 그 일본 리커샵에서 사왔던 건데 그것처럼 제대로 된 럼이야. 이거 앞에 디자인은 되게 심플하지? 너무 어두워서 눈에 별로 안 띄어. 글씨도 잘 안 보여. 그리고 글자가 뭐 많이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몇 안 써 있는 글자가 논란들이 되게 많아. 스미스 앤 크로스 런던, 그 밑에 트레디셔널 자메이카 럼, 또 밑에 보면은 퓨어 파스틸, 플러머 앤 웨더번, 제일 밑에 네이비 스트렝스 57도. 술 이름이 스미스 앤 크로스. 이 공식 사이트에서 말하는 이름의 유래는 1788년 스미스 앤 타이어라는 회사랑 화이트 크로스라는 회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던 런던의 설탕 정제소에서 시작됐다고 해. 그때 웨스트 인디아라는 항구로 자메이카를 포함한 영국 식민지에서 설탕이나 럼을 엄청나게 들여왔고, 템즈강변에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창고가 엄청 많았다고 해. 그렇게 스미스 앤 크로스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까지 스미스 앤 크로스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건 좀 논란이 되고 있었던 거라서 얘기를 하는 거야. 스미스 앤 타이어라는 회사는 1788년부터 있었어. 그래서 그냥 회사는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스미스 앤 크로스라는 거는 그때 운영했던 그 두 회사의 이름을 따온 것 같아. 여기 자메이카 럼이라고 써있잖아. 그런데 그 위에는 바로 런던이라고 써있고 LA산 한우도 아니고 자메이카 럼이야? 런던 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찾아보면 자메이카 럼으로 유명한 햄든 이스테이트라는 곳에서 만들었다는 자료들이 꽤 나와. 자메이카에는 럼 회사로 유명해. 그런데 여기서도 좀 이견이 많아. 햄든 럼이 조금 들어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자메이카 럼들을 블렌딩했다고 해. 여튼 그렇게 자메이카에서 만든 럼들을 배로 실어서 런던으로 보낸 다음에 런던의 헤이먼 디스틸러스에서 병입해. 헤이먼 들어본 적 있지? 헤이먼스. 맞아. 우리가 제일 처음 달았던 진이지. 그 진 만드는 회사에서 나와. 그리고 이 단어는 내가 너한테 처음 알려주는 건데 럼에서 호고라는 단어를 써. 원래 프랑스에서 온 건데 고기 같은 거를 걸어서 에이징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양한 풍미들이 나온대. 그것처럼 이 럼을 만들 때도 공기 중에 효모가 들어가게끔 되게 오랜 시간 발효해. 그럼 다양한 풍미가 나. 별의별 잡균들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과하면 웩이라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런데 또 그게 너무 없으면 심심해.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은 럼들이 사랑받는 럼이야. 오랜 시간 발효하면은 풍미를 내주는 에스테르 수치가 높아져. 물론 증류할 때도 에스테르를 높일 수 있는데 단식 증류기에 증류하면 에스테르가 높아져. 자메이카에선 이런 에스테르 양을 기준으로 럼을 분류해놨어. 단위가 GR/HLAA인데 GR은 그램, HL은 헥토리터, 100리터를 말해. AA는 절대 알코올.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100리터의 순수한 알코올에 에스테르가 몇 그램 있냐야. 제일 낮은 등급은 80에서 150g. 이걸 커먼 클린이라고 하고, 그리고 150에서 200g 있으면 플러머, 그리고 200에서 300g은 웨더번, 그리고 그 이상 700에서 1600 이런 거를 컨티넨탈이라고 해. 여기 적혀있는 플러머랑 웨더번이 방금 말한 두 번째랑 세 번째야. 왜 같이 적혀있어? 웨더번하고 플러머를 섞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플러머의 최소가 150g이니까 150g 이상 에스테르가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검출해보면 147 정도 나와. 이거는 플러머보다 아랫단계, 커먼 클린 단계야. 그래서 좀 논란이 있어. 그게 2018년에 검출했던 건데 그 이후에 높였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이 네이비 스트렝스, 이 단어에도 문제가 좀 있어. 옆에 57도라고 써있잖아. 너가 아는 57도를 표현하는 단어가 뭐야? 그런 게 있어? 우리 얼마 전에 쇼츠로도 했었는데. 아, 프루프. 맞아. 소수점까지 정확히는 57.14. 1,4야? 4까지 가. 그게 프루프인데 그 밑이면 언더프루프, 위면 오버프루프지. 그런데 네이비 스트렝스는 영국 해군이 규정해놓은 영국 해군 선박에 럼을 실을 때의 도수야. 그런데 그게 4.5 언더프루프거든. 그러면 100에서 4.5 빼면 95.5지. 57.14가 100프루프니까? 그 95.5를 지금 뭐 미국식으로 하면 2분의 1이지만 옛날 영국식으로는 7분의 4였거든. 그래서 알코올 도수로 바꾸면 54.5도야.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데서 시작했는지
건지 모르겠지만 프루프랑 네이비 스탠스를 혼동해서 쓰기 시작한 거야. 57도로 내놨는데 이러면 그냥 프루프라고 하면 될 거를 네이비 스탠스라는 말로 잘못 써놨다는 거지. 그걸 우후죽순 따라서 쓴 거고. 물론 지금 그 영국 프루프는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쓸신작 같은 거야. 자, 그럼 한번 시험해봐야지. 자메이카 럼에 대한 평소에 너의 얘기를 들어보면 악평처럼 들려 나에게는. 아. 타이어니 플라스틱이니 아크릴 아크릴이니 그러니까 에이. 스미스 앤 크로스 자메이카 럼.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에스텔의 향이 아랫단계에 있기 때문에 너가 걱정하는 그런 향은 강하지 않지 않을까? 그 에스텔의 수치가 높아질수록 그런 향들이 진해지는 거야. 뭐야 방금 너무 세게 훅 들여 마셨더니 코가 매워서. 야 아크릴 플라스틱. 야 코박죽 하면 플라스틱이 더 세죠. 와 신기하다.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야 취향은 역시 다양해. 아 내가 어지간한 건 그래도 다 잘 버텨왔는데. 가시밭길인가? 이것도 하나의 시련이구만. 뭐 다른 건 모르겠어. 그냥 플라스틱 타는 냄새야. 또 하나 찾았다? 뭐? 본드. 그러네. 본드를 마셔보진 않았지만 강력 접착제 본드. 와 진짜 별로다. 거기에 은은하게 과일이 묻혀있긴 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접착제가 과일이라고까진 못하겠는데 미세한 달달한 향이 약간 깔려있긴 해. 넌 어때? 이런 거 좋아하는 편이야? 향은 취향은 아니야. 그런데 이게 뭔가 칵테일로 합쳐졌을 때는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 마셔보자. 와 쎄다. 맛은 꽤 달짝지근하네. 근데 탄 아크릴 맛이 나네. 어우 독해. 따뜻. 나 그렇게 많이 마신 거 아니거든? 조금 마셨는데 위가 느껴져. 근데 이게 맛이 빠지는 요소가 있긴 한 것 같아. 내가 지금 막 좋진 않아. 근데 은근히 떠오를 것 같아? 그런 것들 있잖아. 막 구린데 계속 생각나는 그런 쪽이긴 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 너도 그 싸게 보이네. 분명 플라스틱 맛인데 뭔가 이 표현할 수 없는 중독적인 그 느낌이 있어. 아 그래서 본드. 그러면 이걸 사용한 칵테일 하나 해줄게. 마티니 글라스 칠링 스미스 앤 크로스 자메이카 럼을. 잠깐만 나 어디 갔니? 쉐이커 줍니다 나고. 마음이 급해. 빨리 먹고 싶었어. 스미스 앤 크로스 자메이카 럼을 45ml 그리고 레몬즙을 20ml 심플 시럽도 20ml 마지막으로 앙고스트라 비터스 원대쉬. 근데 좀 긴 원대쉬네. 얼음 넣고 쉐이킹. 칠링한 거 버리고. 그리고 라임 가니쉬 밀리언. 이름이 100만이야? 너가 좋아할 요소 들어가지 않았냐? 레몬즙. 그리고 색깔이 오렌지색이라 일단 시각적으로는 좋아. 공식 사이트에 있는 레시피야. 야 라임 가니쉬도 있고 레몬즙이 들어갔는데 럼이 세? 플라스틱 냄새 없어지질 않네. 비터까지 넣는데 좋은 시트러스 향이 섞여서 그나마 괜찮아. 어? 이 무슨 맛이냐? 처음 맛보는 희한한 맛이네. 몰라 이거 표현을 못하겠네? 약간 시큼한 플라스틱. 난 별로. 식초병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야. 이야 이상하지? 이게 남아있지?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고 제일 쎄. 어때? 쎄 가전제품을 뜯어가지고 플라스틱을 씹는 느낌이야. 뭐냐 이거. 그치 막 최악의 이런 건 아니야. 맞아. 못 먹을 정도까지는 아닌데 야리꾸리해. 달짝지근하고 상큼한데 뭐랄까 이 냄새가. 근데 야 잠깐만. 근데 왜 손이 또 가지? 나는 안 가. 자 너가 오늘 처음으로 자메이칸 럼에 입문했어. 어때? 처음이야? 아니었을걸? 자메이카 럼 나도 어디서 본 것 같긴 하거든? 리스트 한번 찾아봐야겠네. 근데 이렇게 본격적인 플라스틱은 처음인 듯? 그런데 아까 말했지? 에스테르 함량이 되게 낮은 쪽이야. 높은 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높은 게 10배 막 이러지 않았냐? 1600 막. 궁금하긴 하다. 정말 최악일 것 같은데.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세니까 좋아 이렇게 될 수도?